안녕하세요. 제로키니 김승현 트레이너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들 모두 단백질 하면 근육, 안 먹으면 근손실까지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단백질 부족은 근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는 콜라겐,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는 항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혈색소, 호르몬 및 효소 생성 등 우리 몸에 다양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도 감소해 탈모, 피부 노화까지 초래됩니다. 이 외에도 근육이 감소하면서 체력과 대사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피로와 무기력까지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이것만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로 나뉘는데요. 완전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육류, 생선, 우유, 달걀이 대표적입니다. 불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한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콩에는 메티오닌이, 쌀에는 리신이,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에는 트립토판이 부족하죠.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성장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런 불완전 단백질의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하나,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겠죠. 콩과 쌀을 함께 섭취하면 메티오닌과 리신을 서로 보충할 수 있고 돼지고기와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트립토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둘, 그렇다고 적정량 이상을 섭취하면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체내에 질소 노폐물이 많이 형성돼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적정 섭취량은 나이, 성별, 체중, 활동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체중 1kg당 0.8g에서 1.2g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활동량이 많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있다면 1.2g에서 2g 정도가 적절하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단백질 섭취량을 낮추기보단 체중 1kg당 1에서 1.5g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식사 특징이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단백질 섭취가 많다고 합니다. 또 아침과 저녁에 먹는 단백질 섭취량이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렇게 저녁에만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몸에서 흡수할 수도 없고 노폐물만 많이 생기게 되죠. 한 실험에서 6주간 두 모직군의 단백질 섭취량을 다르게 설정한 결과 두 번째 실험군의 근육 합성도가 첫 번째 실험군보다 25%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단백질 섭취량 계산이 어렵다면 매끼니 15g의 단백질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단백질 15g의 양은 가늠하기도 쉬운데요. 손바닥만큼의 고기나 해산물, 손바닥보다 조금 더 많은 두부나 콩, 계란 2개 반, 유제품 500ml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식사에 두유나 계란 1개를 추가해보세요. 단백질을 먹으려면 무조건 닭가슴살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닭가슴살 한 팩에 25에서 30g의 단백질이 있고 조리 없이 데우기만 하면 돼서 간편하고 무엇보다 한 팩에 1,000원에서 2,000원밖에 안 될 정도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니 굳이 안 먹어도 괜찮답니다. 닭가슴살 고르실 땐 식품 첨가제를 꼭 확인하시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단백질도 과유불급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맛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먹어보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